추미애 장관은 휴가에서 돌아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반려견을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을 뿐입니다. 이런 가운데 법원은 다음 주 화요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단시키고 직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첫 심리에 나섭니다. 만약 직무 복귀 결정이 내려지면 추미애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반대의 경우라면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듭니다. 이 중요한 심리를 앞둔 법원 분위기는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소송 두 건을 전산배당을 통해 행정 12부에 배당했습니다. 소송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입니다. 징계 효력 정지부터 판단할 계획인데 첫 심리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립니다. 심리는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. 윤 총장은 소장에서 판사 문건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행정법원은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서 5일 만에 심문을 했습니다. 심문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이번 징계 효력정지 재판에서도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